이전 에피소드의 버튼 코드입니다. 이거 그냥 주석을 제거했습니다. 주석을 제거하니까 좀 깨끗하게 보이죠. 자, 보니까 클릭 하니까 마우스 이벤트 나타나는 것 예전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조금 달리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그리고 여기가 순수하게 뭐예요? 어버저버 벌리고 이게 순수하게 어버저버가 되죠. 근데 어버저버 벌과 어버저버 사이에 두 개가 합체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따라서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다른 걸 하나 넣어보죠. 인터벌이라고 하는 이걸 넣겠습니다. 이 인터벌이 어디서 나타난 거냐니까 어버저버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어버저버벌 이 항목이죠.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보면 인터벌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크리에이트 밑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찾기는 쉽습니다. A, B, C, D, E, F 쭉 내려와서 I 인터벌이잖아요. 보니까 이제 피리어드 넘버이 있고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어버저버벌을 만들어요. 만들고 그리고 sequential numbers every specified interval of time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숫자 number 정수를 보냅니다. 그럼 1초면 1초 간격으로 정수를 1, 2, 3, 4 이렇게 날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period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argument가 scheduler 이 number는 1000분의 1초예요. 그래서 리턴하는 값이 뭐냐니까 어버저버벌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니까 얘가 들어가면 1000 하게 되면 얘는 이 어버저버벌을 관찰 그냥 얘가 순수하게 어버저버벌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 뭐예요? 매 1초마다 정수를 던져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여기 어버저버벌 클래스에 있는 스테이팅 메소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갛게 밑줄이 있죠. 왜냐니까 보니까 점을 똥 찍어서 보면은 나타나는 것이 apply argument bind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밑에까지 합치면은 13개 정도 있네요. 그런데 실제 이 정의되어 있는 것은 이게 한 3,400개 돼요. 3,400개 되는데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VS 코드에서 보여주는 것은 고작 한 열몇 개가 주어지는 거죠. 디폴트 형식으로. 그리고 이 녀석들만 크리에이터는 여기 있죠. 있으니까 이 녀석들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스테이틱 메서드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벌 같은 경우도 가져와야겠죠. 지금 없습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rsjs add observable 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해서 프람 이벤트는 자동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터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인터벌 메소드 스테이틱 요 녀석이죠. 요 녀석 메소드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면은 이제 인터벌 에러 메시지는 없죠. 또한 요 점을 똥 찍어서 보면은 여기 인터벌이 하나 들어와 있죠. 새로. 이해되시죠? 이게 VS 코드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벌을 주게 되면은 얘가 어버저버블로서 매 초마다 이제 숫자를 탕탕탕탕 던져내는 거예요. 그럼 서브스크라이브가 어버저버니까 얘가 받아서 밸류를 출력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다 지우고 처음부터 볼까요? 그러면은 매 초마다 0, 1, 2, 3 이렇게 나눠 숫자가 디스플레이 되죠. 요게 이제 인터벌의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중간에 우리가 맵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맵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맵을 넣으니까 역시 또 빨간 줄이 떴습니다. 근데 맵이 여기 있는가 보는 거예요. 맵. 그런데 맵이 map인데 i와 merge 사이에 들어와야 될 텐데 맵이 없죠. 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얘는 static property가 아니라 operator란 말이에요. operator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function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다가 어버저버블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퍼레이터 해서 맵을 넣어주는 거지. 간단합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팅 메소드에 규정되어 있는 이름들이면 멀지나 네버나 오버 레인지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가져올 때는 어버저버블에서 가져오고
그죠? 우리가 RxJS는 이미 추가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perate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맵을 가져오는 거죠. 맵입니다. 지금 현재 에러 떴죠? 왜냐니까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규먼트가 없단 말이죠. 맵을 잘 보겠습니다. 맵을 보니까 마찬가지 observable에 대해서 할당되는 그것도 number죠. number 타입의 observable에 할당될 수 있는 메소드 혹은 operator죠. 메소드인데 요것이 받는 것과 리턴하는 값을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type declaration이 있고 요만큼이 input이에요. 요것이 input이고 그리고 output, return 값이 observable입니다. 그러니까 input으로 받는 것이 observable을 input으로 받아요. 그리고 function, 하나의 function이 argument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function을 argument으로 받아서 그 function을 observable로 return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function의 구조를 보시면은 function 역시도 보면은 this observable, 다음에 project, 해서 value t, index number 해서 return 하는 뭐 어떤 이렇게 좀 나와있죠. 이것은 그냥 function의 type입니다. function의 type을 지정한 건데 이 type은 좀 복잡할 테니까 일단 제껴놓으시고 그냥 보시면 이거 자체가 function이라는 건 이해하시죠? 왜냐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pad arrow가 있으니까 얘가 function이라는 거 알잖아요. function을 받아서 그 function을 observable로 return해서 보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function 자체가 그러니까 observable이나 observer 관찰자나 관찰 대상이나 다 기본형은 function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여기다 function 하나 만들어줍니다. function의 value를 받았어. 그리고 return 하겠죠? return value 곱하기 뭘로 할까요? 2로 할까요? 2.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되는 결과를 보고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0, 2, 4, 6 이렇게 점점점 짝수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다가 또다시 다른 걸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줄까요? 또다시 이번에는 점 찍고 스로틀 우리 이전에 했던 거 스로틀 타임 그죠? 타임을 2000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로틀 타임도 역시 없죠. 없으니까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스로틀 타임은 어디 있을까요? 보면 됩니다. T로 시작하는 게 스로틀 타임이라고 있나요? 없죠. 따라서 오퍼레이트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스로틀 타임 바로 DTL이 이건 이전에 만들어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2초가 지난 뒤에 요 녀석을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 나올까요? 이렇게 됩니다. 중간을 건너뛰고 0, 2, 4 나오던 것이 중간을 건너뛰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원리, 동작 원리입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받았어. 맨 처음에 데이터를 받았어. 이 데이터를 첫 번째 가공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 데이터는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는 데이터가 전달되는 거죠. 요 결과, 요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지금 스로틀 타임에서 중간에 걸 날려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보시면 제 첫 번째 요 녀석이 observable 요 녀석이 마지막 observer 순수하게 나머지 이 녀석들은 observable이자 observer 역할을 다하는 거죠. 스로틀 타임 같은 경우에도 펑션 데피니션을 보시면은 자, observable에 대해서 스로틀 타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스로틀 타임은 observer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observable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리턴하는 값이 보니까 observable을 리턴하는 거죠. 자기가 앞에 있는 observable에 대해서는 observer로 역할을 하고 뒤에 오는 observer에 대해서는 observable로 역할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받는 것이 요만큼이 function. function을 받아서 이 function이
뒤에 있는 observer에 대해서 observer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